사자 소학 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모실 시 앉을 좌 어버이 친 곁측 말물 성낼로 꾸짖을 책 사람인 시자 친측에는 물로 책인하가. 자, 새로 나온 한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실 시자. 이거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여사는 멈춰 서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지하 통해서. 그래서 여기는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윗사람. 여기서는 자기보다 위의 사람을 이제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을 옆에서 멈춰서서 옆에서 보조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의 뜻으로 쓰인 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자는 절사자라고도 하고 이제 관청이란 뜻도 있습니다. 관청으로 쓰일 때는 시, 또 내시라는 저 옛날 궁궐에서 남자 저기 임금을 모시는 사람을 내시라 그랬죠. 그런 내시. 자, 마을 절사자는 고천은 선 의미로 통하고 법도라는 의미로도 통한다 했습니다. 법도. 발해 상령에서 멈추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멈추다. 그래서 법에 따라 일을 보기 위해 벼슬아치가 머물러 있는 곳, 관청의 뜻이 있다 했습니다. 관청. 관청의 뜻으로 쓰일 때는 시, 절이란 뜻으로 쓰일 때는 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시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내시, 내시도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시 시자도 되고, 모실 시, 부릴 시, 내시 시. 그런 형태로 쓰이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앉을 자는 했고, 곁측.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자, 이 즉자는 규칙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는 조개패는 조개패가 아니라 소정자의 생략형입니다. 자, 세발 달린 솥. 옛날 총동기 시대에 이제 제후라든가 그 밖에 이제 공신들에게 이제 상으로 이렇게 총동기 제품을 하사할 때 그와 총동기 제품의 이런 어떤 공적이라든가 규칙, 왕의 뭐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새겨놓은 글자가 바로 이 고측자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이제 의미하면서 고지란 뜻도 있고 고란 뜻으로 쓰일 때는 즉으로 발음되고 법칙으로 쓰일 때는 식자로 발음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칙이란 뜻으로 해서 겨측 사람의 생활의 규범으로서 사람의 곁에 있는 것, 규범으로서 사람 곁에 있는 것, 그래서 곁, 옆이라는 뜻이 나왔습니다. 규칙을 옆에 두고 이제 잘 지킨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성낼 놓자.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음씨에다가 여기에 음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자, 여기에 요거는 손이라 그랬죠. 또 우자는. 그래서 잡혀온 이제 여자 종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 이런 종의 마음은 항상 부림을 당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까닭이 없죠. 그래서 종의 마음은 항상 성내고 있다. 그래서 성낼 노자입니다. 종의 신분으로서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고 좋을 까닭은 없겠죠. 잡혀왔다. 노예의 씨이기 때문에. 자. 예, 꾸짖을 책입니다. 자, 꾸짖을 책은 여기 조개패. 자, 일반적으로 조개패로 쓰일 때는 이제 재물, 재화를 의미합니다. 재화, 돈. 이거는 가시자. 자나. 이것도 책으로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가시나무의 상형자입니다. 가시나무의 상형자. 그러니까 돈 달라고 이렇게 채근하는 뭐 금품을 강요하다의 이제 뜻으로 쓰이는 원래 글자인데. 예, 꾸짖다, 비난하다로 뜻이 이제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꾸짖을 책으로도 저거 되지만은 빚이라는 의미로 쓸 때는 이제 채로도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뭐 채무자 할 때 그 채자로도 발음이 됩니다. 여기서는 꾸짖을 책이고요. 자, 그리고 사람이는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자, 시자 친측에는, 자, 아까 시자 친전이랑 문법이 똑같죠. 모시고 앉을 때, 어버이 곁에서, 어버이 곁에서 모시고 앉을 때는, 물로 성내지 말라. 어떻게 성내지 말라? 책임. 사람을 성내서 꾸짖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하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불만으로 보여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친구끼리 이렇게 해서 뭐 잘잘못 뭐 따지고 할 때도 아니면은 가족 형제간에도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막 성내서 남을 꾸짖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은 곧 부모님에 대한 불만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니까는 항상 온화한 그 말투로서 상대방을 나무라든가 꾸짖든가 이렇게 이제 성내 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 되겠습니다.